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영상은 뒤에 나오는 영상은요, 제가 카메라를 영상을 자른 줄 알고 그냥 영상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A편으로 한편 어차피 영상이 찍혀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마무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괜찮다 싶음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수의 영상입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고놈을 지금 손질하고 계시는데 엄청 잡으셨네요. 지금 사장님 이거 몇 마리 정도 잡으신 거예요? 한 40마리 잡았고. 40마리요? 네. 아침 몇 시부터 하셨어요? 아침에 한 9시부터. 9시부터. 사장님 그 조심하시고 내장 밟으면 좀 미끄러우니까.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 40마리 잡으셨다요.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강릉. 예? 강릉 시내. 아, 강릉 시내. 예. 예, 역시 지역분이시군요. 아, 예, 물었는데, 아, 예, 감성돔 새끼, 예, 알아서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도, 예, 피팅하고 있습니다. 예, 힘 좋습니다. 아, 예, 물속에서 잠수 실력이 대단합니다. 예. 아. 올라왔습니다.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또다시, 자, 제가 담당 또 낚시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 다시 구독자분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지역에 오시는 분 대부분 저의 구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볍게 제가 먼저 얼굴이 마주치면 인사는 드리는데요. 인사를 드리면 대부분 아까 그 촬영했던 지역에 있는 분인데 잡아 올렸네요. 그리고 그 금방 올렸는데 여기 사장님 금방 올렸는데 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기 지역 자,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에서 두 분이 동시 패션입니다. 동시에 올랐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도 근데 감성돔이네. 자, 감성돔 치열해서 방생을 해주시네요. 자, 지금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더더욱 입질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자, 고기들이 엄청 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염전 해변은 제가 좀 기거하는 것이 좀 멀어서 그렇지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자주는 영상을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허탕 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끔씩 가다가 어쩌다가 뭐 공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댓글을 들여다보면요 공 쳤다는 분도 계시고 많이 잡으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기 일탁
그래도 1타 2피입니다. 1타 2피. 자, 공 치셨다는 분은 이 좀 바깥쪽에서 하신 것 같고요. 자, 망쿠를 하셨다는 분은 이렇게 안쪽에서 그나마 자리를 잡으시고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자, 많이 나온다는 분도 계셨고 안 나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반반을 이렇게 나뉘는데요. 깊숙이 자리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는 못 잡으셨어도 한 20, 30수는 하셨고요. 자, 들어오면서 초입 쪽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계신 분들은 빈손으로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쪽에는 이제 물때가 되면서 연실 올라오고 있고요. 아침에도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아침 9시부터 하셨다는데 꾸준히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기도 현재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 사장님 금방 숭어를 잡으셨는데 자, 힘있게 체험질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과연 어떤 어종이 나올까요? 아, 예, 고등어입니다. 와, 이번 사이즈가 유난히 남다릅니다.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사이즈인데 아주 대고등어는 아니지만 괜찮네요. 예? 사이즈 이 정도 한 40 이상 나오겠죠? 4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4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안 돼요? 그래도 4자에 육박하는 가는 것 같은데. 시야를 좋아졌어요. 예, 예. 와. 자, 염전해변에 시야이 좋아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자,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사람이 제 안이 가고 매만 높다 하더라. 낚시를 자리를 좋은데 잡으시고 밑밥을 좀 콱콱 쓰셔야지 밑밥도 안 뿌리고 고기만 안 나온다고 하더라. 자, 밑밥 중요합니다. 낚시 하시는데 밑밥 중요하고요. 그러고 밑밥이 떨어진 곳에 얼마나 낚시 바늘을 가까이 붙이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밑밥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뭉쳐서 떨어뜨리고 뭉쳐진 곳에 지금 여기 사장님은 카고를 쓰시는데요. 유리한 점이 뭐냐면 밑밥이 한 군데서 낚시 바늘 위에서 낚싯바늘 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청호동에서도 구독자분하고 함께 낚시하는 모습을 담아 드렸는데요. 거기 사장님 카고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밑밥 자체를 카고 쓰는 거와 동일시하게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카고를 안 쓰시는 겁니다. 고기가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한 2시간 하셔갖고 16수를 하셨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밑밥 떨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밑밥이 뭉쳐서 떨어지면 고기가 밑밥 떨어진 곳은 몰리는데요. 흩어져 부러지면 고기가 뭉쳐있던 고기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자, 보십시오. 여기 사장님이 1타 2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런데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 꽤 크네요. 제 꽃이 형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은 다른 곳에 계셔가지고 방생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얘네도 걸렸네. 예. 네. 풀러줘야 되겠다. 예. 네. 자, 너네들은 커서 와라. 너 커서 와라. 자, 방생을 하셨습니다. 자, 10분, 20분이 상당히 기네요. 이게 영상을 제가 편집을 잘하면 중년분을 편집을 해서 탁탁 자를 땐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고기 나오는 모습을 계속 담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5시 물이 만조가 됐을 때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그 이전에 영상 한 편이 한 편을 찍고도 남을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벌써.